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데어틴 드립으로 웜톤과 쿨톤을 나누어서 전색상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웜톤의 카인다 로즈는 차분하고 우아한 베이지 로즈 빛이 감도는 컬러입니다. 다음 미스헤이즐은 헤이즐넛과 베이지의 만남으로 톤 다운된 베이지 느낌의 컬러입니다. 다음 코랄 디바는 디바 느낌의 리빙 코랄 컬러로 비비드한 여름 느낌에 딱 맞는 색상이네요. 다음 레디포 데인저는 비비드한 레드 오렌지 색상으로 가장 오렌지 컬러에 가까운 컬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웜톤의 마지막인 1964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색상인데요. 브릭 레드 컬러로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가을 립의 정석적인 컬러네요. 웜톤의 다섯 가지 컬러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쿨한 다섯 가지 발색을 해볼게요. 먼저 차분한 쿨톤의 드랍 더 로즈는 고급진 말린 장미 컬러로 로맨틱한 MLBB 로즈 컬러입니다. 다음 핑크 히스터는 힙한 느낌의 쿨한 핑크 컬러로 보랏빛과 핑크가 섞여있는 컬러입니다. 다음 슈파투파 핑크입니다. 웜톤에게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코랄 핑크로 상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여름 핑크 컬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쿨 영 보스입니다. 핑크가 가미된 쨍한 레드 컬러로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쿨한 레드 색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민 스웩은 시크하고 스웩 넘치는 핫한 분위기 있는 퍼플 색상 립으로 개인적으로 쿨한 립에서는 이 카민 스웩 컬러가 가장 좋았던 컬러입니다. 이렇게 데어틴드 전 색상으로 웜톤과 쿨톤을 나누어서 립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가장 끌리셨나요? 올 여름 지속력 강한 틴트로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